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역사회 간호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어렵다. 그렇죠? 뭘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리고 뭘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잖아요. 이런 게 이론이 있잖아요. 아, 이게 여기에 적용이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역사회는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신학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역사회는 외울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접근에 들어갈 거예요. 자, 하나는 반드시 외워야 될게 있습니다. 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걸 외워야, 이걸 암기해야, 그 다음에 국시로 들어가셔야 돼. 근데 이거를 외우지도 않고 국시에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반드시 외울 걸다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50% 정도는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론 부분 우리 두달 하는데 두달 내내 이거를 제가 계속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수업을 50분 하고 10분 쉴 건데 50분 한 45분 정도 하고 45분 한 40분 정도 이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놓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로놓기에는 바로 가로에다 답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로 안에 답을 쓰면 이게 일회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포스트잇에다 답을 쓰셔서 그다음에 지나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쭉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량 공부, 지나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이래야 머릿속에 좀 많이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책에도 보시면, 책에 몇 쪽이냐면, 19쪽인가요? 필수 문제가 있어요. 자, 필수 문제 보이시죠? 그래서 40분 이론하고, 가로놓기하고, 필수 문제 할 겁니다. 그리고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친구들은 필수 문제 정답을 공개해라. 뭐 그걸 아예 다 그냥 일일이 다 불러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듣지도 않은 채로.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시간 끝날 때쯤에서 이 필수 문제를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이 필요 없으신 분은 뒤쪽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완벽하게 외우셨을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세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 상식처럼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외우긴,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기는 암기해야 되는데